말로 하기 좀 뭐하면 우리 둘만 아는 수신호를 하는 건 어때? 이렇게. 이게 뭡니까?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. 그 뜻이야. 어때? 어렵지 않잖아? 응? 어허. 임금은 거짓을 말하지 않소. 물러가시오. 어우, 짜증나. 자꾸 저렇게 정색하고 우기니까 진짜 뭔 일 있었던 것 같잖아. 그럼 오늘 많이 힘드셨죠? 간지러워. 마마, 오늘부터 예절 수업 시작하겠사옵니다. 아, 나처럼 예절 바른 사람이 어디 있다고? 궁중 예절 특훈 이옵니다. 쉰데. 대왕 대비마마의 명이옵니다. 연홍이고 나발이고 돌아가는 게 급하지? 대왕 대비를 구워 삼는 게 먼저야. 이래봬도 내가 4살 때 청학동 예절학교를 수료한 사람이야. 학위 취득자의 레벨 안 보여줘? 응? 왕가의 여인이란 그 자태가 마치 부처와 같고 걸을 땐 바람이 일지 않아 촛불이 흔들리지 않으며 난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멋대로 살던 날 제멋에 살던 날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식사를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도 음식을 크게 물어서도 안 됩니다. 여인이 마음을 가다듬는 데는 자수만한 게 없지요. 자수야! 워낙 마마 특기시니까요. 시간이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노주경 세상이로구나. 아! 이런 일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?